뭘 해? 입양? 입양하는 게 뭐 어때서요? 너 아까 준호 표정 못 봤니? 네가 입양 얘기 꺼냈을 때 못 씹은 표정인 거. 아유, 잘못 보셨겠죠. 아, 그리고 그 문제는 준호랑 재수 씨한테 맡기고 어머님 모른 척 하세요. 아니, 이제야 분명해졌어. 내가 13년 만에 왜 여기 왔는지. 왜 오셨는데요? 왜 오긴? 대이유로 왔지. 에? 어쩐지 13년 만에 이 뒷골이 쎄하더라고, 뒷골이. 대 끊길 걸 안 거지, 내가. 준호도 상관 말라고 저러는데 그러다 괜히 준호랑 사이만 더 나빠져요, 어머니. 걱정 마라. 준호가 나한테 절할 날 올 테니까. 아, 뭘 어쩌시게요? 왜 그러고 있어? 어디 아파? 그냥 맥이 좀 풀려서. 그 사람 말 신경 쓰지 마.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신경이 쓰이나 봐. 운동 가게? 들어가쇼. 내가 치우고 갈 테니까. 아, 다녀와 운동. 설거지하고 늘어지게 한숨 자면 좀 나아지겠지 뭐. 미안하다. 그래도 아까 내 편 들어주니까 든든하고 좋던데? 아이, 운동 다녀오래도. 알았어. 갔다 올게.